원래 아시죠? 서울이 PC방 대전보다 구린 거. 강남이라고 PC방 다 좋은 거 아니야. 가보신 분들 알 거야. 커서가 또 안 보이나 지금? 이거 화질이 좋은데. 이거 내전은 아니고요. 상대가 팀인데 잘한다고 못 이기겠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도와주렀어요. 어차피 제가 호타형님하고 게임을 하기로 해가지고. 아 커서가 안 보여? 화질 부리게 가자 그러면. 그냥 어제 뭐 오늘만 이런 거니까 어차피 내일 대전 가니까요. 예. 오늘 갈 수도 있어. 친구 잘하면 못 볼 수도 있다 해서 여기 있다 바로 집 갈 수도 있어. 진잭형님 안녕하세요. 오, 호그형님의 팩이. 아 그니까 일부러 빨리하면 빠른데 너무 빨리 안해 또 요즘. 나 손 우리가 근데 요즘 손 상태 좀 많이 좋아졌어 옛날보다는. 게임 양을 많이 줄여가지고 하루에 40판밖에 안 해가지고 7, 80판까지는 안 해 내가. 근데 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최근에 또 7, 80판을 한 적이 있지. 이틀 동안 저번 주 금토 아 토요일 이틀 동안 150판 이제 부터 70판, 80판. 근데 이틀 동안 150판 한다는 거의 말도 안 되는 게임량이긴 하죠. 아 어제 서울 와가지고 저희 방 이제 그 호타 형님 만나서 그거 요즘 이데이 트렌드 투저그저나 할 때 좀 잘 이길 수 있는 점프로 알려주고 레이스 컨트롤 그다음 뭐 몰래 팩토리 최신 빌드 이제 그런 거 알려주지 강의해 주고 왔어요. 강의. 아 담배 끊기 어렵다고요? 담배 끊기 어렵죠. 아니 날다리스님은 29살이라 연습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느려 무조건 늘어나. 아직 스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몰랐을 뿐이지 방법을 어찌됐든 나는 배웠잖아. 그거를 연습을 하면 그냥 배울 때는 뭐 그분들은 그냥 할 줄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할 줄은 아는데 너무 약간 한 10년 전 느낌? 완전 그냥 질러적은 느낌이잖아 지금. 일들을 할 줄 몰라서. 근데 요즘 코리아 서버 다 방송 뭐 열심히 보고 다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요즘 다 빌드 탈 줄 알잖아 홈팀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서버에는 잘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코리아 서버 오면 아마 상대가 안 되시지 않을까. 뭐 코리아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포마 가는 것도 좋긴 해. 너무 늦게 포마를 했고 12풀 했는데 보통 상대 가면서 12풀 안 하고 부드럽게 하는데 12풀 양압 빌드. 아들 일부러 두 개 짓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대발. 그러니까 3대3에서 만약 상대가 12프로 하, 투테란이 아니면 하면은 없는 빌드라 보면 돼. 투테란일 땐 해도 돼. 상대가 저저프일 때. 근데 나머지 경우에는 하면 어 그
아니다. 막았네. 어. 아 지금 여기 12시 미션 사장님이 요분들하고 상대로 개봉하는데 도저히 못 이기겠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달 전부터 하셨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해드리다가 지금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어 그래도 나름 드라 탔네? 어 벌처보다 빠르죠 질러네. 어 나름 괜찮게 했는데? 얘가 12풀 저글링? 얘가 21포? 실드라를 한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빌드만 탈 줄 알아도 그래도 좀 할 줄 알았고 조금 아쉽죠. 구발탈에 7시가 구석이라 드라는 맞고 여기가 이제 다버시가 포하는 곳 맞죠? 저거랑 가까운 거. 자리가 이게 포가 좀 빡세. 9시 두서라 내가 오질이 빠르잖아. 우리가 센터 싸움을 다버시 7시고 내가 질이 후칼라긴 해도 오질에 약간 질러 피해서 T존 갔다가 또 1시로 돌리면 되니까 지금. 어, 오랜만에 창모드로 하니까 좀 뭐라 해야 되냐. 오히려 적응이 안 되네. 키보드 이상하고. 오늘 장비를 안 가져와가지고, 씨. 풀모드로 한번 해볼까? 아, 풀모드 확실히 편하긴 한데. 좀 이따 매치할 때는 풀모드로 해야겠네? 일단 부심퍼니 팀하고 쿠리 형이 하자고 하기로 했는데. 집이었으면 거기 팀한테 절대 안 질 것 같긴 한데. 집이 아니라 질 수도 있겠어. 네, 요즘 2대2 승률이 거의 한 8-90% 나오거든. 벨이 다 불지 않네. 네, 이거 집일 땐. 네, 집이 아니라 사진 없다. 피시 서버 지금 안 되지 않나요? 막혔지 않나? 원래? 아 53승 3패였어? 어 누가 53승 3패야? 아 저그가 아이디도 맞췄구나. 뭐. 어, 미네랄 저그 도라지 저그. 아 미나리 저그인가 저거? 뜻이? 자그 아이디도 좀 맞춘 아이디. 아 저는 원래 창모드로 10년 넘게 게임을 해가지고 전 오히려 이제 풀모드로 게임을 못하는 그거였는데 제가 원래 방송 컨셉이 보통 이제 버프 미션이 아니라 보통 이제 저는 미션을 하더라도 미션자가 거의 없어서 뭐 홈팀팩이 미션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매니저님들하고 뭐 3대3 보수전 약간 뭐 매치 뭐 아니면 50%방을 보통 많이 하니까 내가 이제 경기력을 포기를 하고 풀모드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지. 그래서 풀모드로 안 하고 계속 창모드로 하다가 네 이제 맨날 댓글에 어 스틱이는 다 좋은데 창모드라 방송 화질도 안 좋고 보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이제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미션이 좀 많이 생겨서 내가 이제 엄청 빡센 게임을 안 하게 되니까 그냥 경기력이 좀 줄어도 공방은 어차피 안 진다는 마인드로 그냥 풀모드로 개봉한 거였는데 그게 적응이 이제 돼가지고 좀 지금 이제 아예 적응했죠. 오히려 지금 엄청 저 요즘 경기력 엄청 좋아요 형님들. 그러니까 지금 형님들이 제 원래 실력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 2대2가 지금 한 3배 정도 실력이 더 늘은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맨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상대로 이제 다 해보고 이제 뭐 상대가 다 맨날 뭐 매티, 엠통, 뭐 스타줄라이, 뭐 또 노장님 뭐 이런 데랑 다 해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의 안죠 거의 이래. 고수전은 솔직히 좀 모르겠고 또 그냥 뭐 똥게임 같은 거 거의 진짜 안죠. 고수전도 근데 거의 잘 안지. 아 날강도 어제 꼴렀다고요? 축구? 선포 한번 시킬까? 근데 여기 경님이 근데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그냥 게이트 갈까요? 버프랜인데? 네. 어 일단 올링하자 형님. 근데 그래도 못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승률 나올 것 같아. 저 정도면 아 내가 한 판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다음 판 전판에 조금 12프 한 거 좀 아쉬웠어. 근데 이게 요 정도 이제 상대분들 정도 하면은 약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스타 실력 있는 분들은 약간 마인드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게임을 하지 굳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보고 배워서 이렇게 더 하려고 이렇게 잘 안 해. 약간 좀 수부심이랑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잘하는 사람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의 그 방법과 그런 걸로만 게임을 하셔서 좀 가끔씩 어웨이 보면은 은근히 좀 잘하는데 고집 엄청 세고 자기만 자기 생각대로만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 이제 실력이 안 되는 게 그냥 게임 하는 건 좋아하는데 배우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착각하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길거리에서 싸움 좀 한다고 진짜 프로 선수 이길 것 같다고 약간 프로 파이터랑 붙으면 못 이기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이제 길거리 싸움 좀 전적 좀 좋으면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그 안 배울려고 하는 건데 정식으로 배운 사람 못 이기지. 패드 가지 않을까? 패드 갈 것 같은데 제가 한시를 볼게요. 12시 탈관 한번 보자. 6시 형님 경님이 올링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방송물이 켜놨겠지? 오케이 오케이 안 켰어요? 채팅으로 로드했고 지금 여기 여바씨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 패드 어 타이밍 레그 있어. 맞아 경님이 이제 29살 저희 방송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6개월 만에 6티어가 되고 싶다고 문의 주신 분이에요. 근데 좀 불가능하긴 하지. 난 불가능하다 얘기해줬어. 옛날에 상하미 형님도 대전 와서 막 전지훈련하고 내가 개념 알려주고 거의 상하미 형 아예 1티어 안 될 때 내가 3티어까지는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제 내가 상하미 형이 저한테 원래 한 700만원인가 준다고 800인가 그 5티어에서 6티어 정도를 한 몇 개월 만에 만들어달라 했는데 근데 안 된다고 얘기했어. 내가 돈이 당연히 더 돈 벌고 싶으면 당연히 약간 안 되더라도 일부러 어 근데 그 정도 가능하다 하고 이제 돈 좀 받고 이제 알려주면 또 받고 근데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어 마쿠 반갑고. 아니 근데 쿠리언이 저 집이 아니라 오늘 경기력 좀 별론데 괜찮은가요 형님? 어 경기력 내가 볼 때는 한 7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해도 되긴 하지. 장비가 달라가지고 게임하기가 어 과자님 하이. 근데 나 집이면 진짜 앉을 자신 있었거든 거기한테는. 네, PC방이라 장담을 못하겠네. 근데 PC방도 원래 오던 대전 PC방이 아니라 나 서울이라서 아니 쿠리언도 그럼 게임 복귀할 거면 내가 지금 원래 호타 서울 온 것도 호타 형님 요즘 2데이 트렌드랑 2데이 그 테란 약간 신빌드랑 좀 테란 그 저프로 이제 투저그 이기는 새로운 또 트렌드 그런 거 강의해 주려고 온 거였어. 어제 알려드렸죠. 어제 못한 아예 2데이 트렌드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2데이를 많이 안 해보고 최신 트렌드를 모르면 많이 당황하겠지.
그러니까 난 이제 2대2 뭐 빌드도 만들고 이제 좀 나는 최근에 2대1 많이 하니까 고수들이랑 많이 하니까 트렌드를 일단 트렌드로 게임하니까 나는 근데 상대가 좀 하네. 어? 야 이거? 아 챔버지? 나 놀랐네. 나오지 못했나? 포 개도배해야 돼요. 그냥 돈 남는 대로 다 잘하네 상대. 이거 펑크까지 지은 거면 진짜 아쉽고. 지금 탱크를 7시 탱크를 가야 되나. 포 많이 도배해야 돼. 넥 주변에 지금 드라 한 부대 갈 거예요. 아, 회심 하나로 죽었나? 다행. 지금 이게 지금 드랍식으로 헬프를 갈까? 셋이 여기 지금 막으러 오는 거. 여기로 오네. 다행. 이번 판 이겨보겠지. 주행해가지고. 근데 상대 잘하네. 처음에 좀. 그러니까 이분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 조금만 배우면 잘해. 상대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그러니까 정확한 3대3 개념이 없는 거라서 이런 분들이 배우면 잘하지.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나 어느 정도 한다고 좀 배울 마음 거의 없고 자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플레이를 하시면 거기서 실력이 멈춰 있는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싸움 좀 한다고 프로파이트 약간 이길 것 같다고 약간 생각해서 그 싸움을 진다는 거. 어 못할 텐다. 좋겠다. 어 투어스타 커피 해야 되네. 그리고 경님은 돈 없지 않나? 아 이거 잠깐만. 박탈이 생각보다 빠르네. 빨리 죽어가지고 이게 저거 컨트롤을 잘하는데? 이분들 뭐야 컨 왜 이렇게 잘해. 미안하다 이거. 아 이제템 테크라. 아 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랐다. 안 털렸으면 할만했겠는데? 아 형님도 방송을 해요? 아 그래? 그래도 좀 적응을 하고 있어서 게임이 그래도 컨트롤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 조금 그래도 아이씨 루퍼는 잘하네. 근데 자 이제 이게 너무 시간 주면 못 이겨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상대 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루퍼 오더 했어야 되네. 이판 왜냐면 6, 7에 21포 하고
같이 방어하고 내가 이제 원패 원패 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적은 안 좋고 좋았거든. 근데 내가 오더 안 해도 이기는 정도의 상대인 줄 알고 그냥 오더를 안 한 건데 어 했어야 되네 씨. 어, 나 컨트롤이 존나 빡센데? 허니 좀 빡세긴 하다. 아, 상무 형님 반갑습니다. 헬시 거의 죽은 거라 진짜 잘 싸우면은 가능성 있긴 한데. 아, 말도 안 되게 잘 싸우긴 했는데. 와, 저게 이게 프리가스야? 발이 돼? 어, 울타리 어디 존나 많아. 프리가스네 저거. 그지? 그 원가스가 아니라. 너무 많은데 차라리 이거 한번 해보자. 어, 파카스 같은데? 아니, 나랄까요? 너무 부자네, 저거가. 이거 못 이기지 않나? 아, 그래도 셋이 죽었으니까 한번 9시 깨고. 저거 너무 부자네, 노랑이가? 멀티 저렇게 많이 먹었다고? 돈이 되나, 저렇게? 이렇게 많아. 아비 봤어요 형님? 오케이, 여기랑 하다 하면 되겠다. 아니 내 시간이 지금 반이 없어서 공주 이기긴 했는데 어떻게 돼? 이거 못 이기지. 캐리어 나오겠다 캐리어. 나 멀티 지금 두 개 있어서 지겠다 이거. 그냥 하는 거야. 게임할까? 어, 형님, 나야죠, 이거? 아, 절대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아 방대 초보들도 아니고 애초에 못 이길 것 같아. 그냥 나갔어야 돼 아까. 어 근데 왜 이렇게 잘 쟀지? 말도 안 되게? 이게 원래 저렇게 안 되는데. 루탈도 생각보다 너무 빨랐고. 잘하는데 그래도? 방금 오더 좀 했어야 되네. 만약에 이겼으려면 할아버지가 돼도 노인정에서 스타일 거라고요, 알다리스님? 그런 열정 좋습니다, 형님. 근데 씨, 좀 잘해가지고 놀랬다, 형님 생각보다. 아니 근데 쿠리 형님 그 퍼니 형하고 부신 아 부신 형 아홉 아 여섯 시 오는 거죠? 여기랑 두지 하다가 하면 되겠네. 오케이. 아나 그럼 그때 동안 좀 적응 좀 하고 있을게. 키보드랑 마우스 이거 지금 장비가 별로 좀 구대기라. 어제 오늘 뭐야 대전 만약에 막차 타고 간다고 해도 집 가면 방송 못하지. 한신데 자야지 오늘 피곤. 아, 53두 세대 가자 차라리? 아, 뭐, 95한 세대 하고 싶어. 이거, 네트워크 왜 바꾼 거지? 아, 오늘요? 서울 먹을 데 없잖아요. 네, 경님이 대전, 뭐야, 강남 사신다고 하더라고. 점프램. 러퍼프야, 근데 소프트한 느낌으로 갈까? 프리게드로? 약간 여기 여섯시 경님이 옛날에 이제 뭐 미키형님 상암형 정도? 그런 약간 시청자라 보면 발탈도 가고. 근데 할 줄 아네. 첫 판만 좀 이상하게 했지. 갑자기 첫판 이후에 좀 실력이 늘었는데? 뭐야. 아니 첫판 했을 때 한 판도 안질것 같은 느낌이라 오더도 안 했거든. 잘하는데? 뭐하네. 어퍼 너무 빠른데? 씨. 이러면 되게 좋다. 투지를 여기 패시로 가고.
여기 링 많아요? 어, 하이라이스님, 어, 감사합니다. 아, 상대가 그걸 잘하네요. 컨을 잘해, 컨을. 내가 지금 집이 아니라 컨이 안 좋은데 그래도 존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 아직. 그러니까 집 아닌 거 치고는 존나 빡겜 하고 있거든. 근데 상대가 잘하네. 이제 APM 봐봐, 350 먹었잖아. 존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약간 유니 움직임으로 좀 그래도 좀 위험한 극복을 했네. 좀 자리 불리면 잘 따라다니 질러본다. 바로바로 가자. 무탈 이제 곧 뜹니다. 그리고 경님 탱크하고 뭐야 펄에 찍고 천천히 진출을 하고 포켓 달고 12시 가능하니까 우리 철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막히는 자리라 먼지를 12시로 넣고 투지를 1시로 돌리고 그 다음 후타지를 3시로 찌르면서 유도를, 그러니까 정신없게 만든 거야. 그냥 이렇게 이대로 흘러가 불리하니까. 그러면 후타질로 이제 우리가 틈을 만들어서 링하고 12시 턴고 대충 느낌 알겠지. 그러니까 종족이 불리면 테란 나올 때까지 조금 뭔가 시간을 끌어내서 시미시티야? 그쵸? 약간 넥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방어하기가 좋죠. 뛰어서 지는 거구나. 방어하기가 수월하니까. 만약 지금 나한테 아까 그 질러다고 링 다 와도 난 막을 수가 있었어. 얘네가 컨을 잘하더라고 컨트롤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단 기본 피지컬 좋고 컨 잘해서 상대랑 정확한 개념 배우면 좀 빡세지? 냉정하게 잘해. 여기 맞고 펑커터렛 무탈 이제 뺄 거야. 회 찔러가지고 제가 솔직히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제가 뭐 일부러 이분들 뭐 잘 엄청 뭐 잘한다고 칭찬을 뭐 제가 뭐 이분들한테 잘 보여봐야 좋을 게 없잖아. 일부러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해. 내가 어 좀 이 정도 이거보다 훨씬 못할 줄 알았거든. 나는 한 판도 안 질 거라 생각을 했어. 어쨌든 한 판 졌잖아 전판에. 한 판 이겼다는 건 상대 잘하니까 졌겠지. 그냥 경님이 2티어라 솔직히 질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아시아 서버의 사람들한테 안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졌으니까 졌다는 건 상대가 어느 정도 하니까 졌겠지. 존나 많아. 프로브 다 잡아가네. 이제템 테크네. 이거 질 수가 없네. 저 무탈하고 질에 내가 죽지만 올 거야 아마. 네, 프로브를 우리 편 미네랄 클릭하고 여기 한번 클릭했다가 저는 무탈 잡아. 버그가 좀 해, 무서워. 뭐하냐, 그런. 이게 멍청하냐. 아닌데.
아, 어차피 컨이 좀 아, 이렇게 벌타냐. 오늘 좀 더 맞아. 창모드로 또 오랜만에 게임하고 지금 집이 아니고 PC방이라서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된다는 점 이해하고 시청해주세요. 컨트롤이 좀 안 되네. 버그가 좀 잘한.. 버그가 아까 54승 3패였거든요? 잘하네.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하는거라 뭐 이 사람들 지인분들이 긴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인 걸 지금 모르긴 할거거든요. 그냥 친구인줄 알거든요 지금. 이제 하도 져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저한테 한 달 전부터 얘네들을 좀 이겨달라고 원래 도움을 청했었던 상태신데 내가 시간이 왜 낮에 거의 안 하잖아 게임을. 제가 낮에 얘네가 있는데 저 저녁에 오니까 맨날 요즘 해드릴 수가 없었지. 어제 그 서울의 그 호타 형님 최근 2대2 저프로 투저가 잡는 이제 최신 트렌드 빌드랑 겉으로 그 메카닉 새로운 이제 새로운 개념과 레이스 이제 쓰는 방법, 상대가 루탈컨 잘할 때 레이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테란 그 저프전일 때도 다른 심시티랑 이런 거 2대2를 좀 알려드린 상태라 어제 근데 그 알려드릴 일찍 잤죠. 아까 12시 못 털었어. 졌네 이거? 링하고 질러서 에 어 근데 못 털었으면 졌는데요? 아 이거 그거 방금 왜 컨이 안되나 했더니 반응속도 그 네트워크 바꿔놓은거였구나. 그러네 이거. 아 왜냐면 갑자기 컨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어 이렇게 반응이 좀